자, 초절정 고수들만 할 수 있다는 바로 그 미션. 고이바이 미션. 자, 우리가 산악자전거를 타고 이제 신나게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난코스를 만나요. 여기는 이제 X소나무 코스인데 이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그냥 쉽게 올라갈 수 있고 실패하고 그럽니다. 자, 과연 이걸 어떻게 올라가야 성공을 하는지 그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올라가죠. 처음에는 따 보면은 놓쳐요. 저렇게 길을. 여기는 코스가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 코스가 있어요. 자, 그래서 코스를 유심히 보시면은 올락볼락해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높은 쪽을 타요. 계속. 자, 자, 그래서 이제 겨울빛님하고 10번 이상 들이대면서 찾는 코스예요. 살짝 오른쪽 빠졌다가 이제 계속 높은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쉬워요. 왜냐면은 높은 쪽으로 이렇게 계속 가면 사실은 살짝 오르막 평지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괜히 쓸데없이 바꾸를 이 얕은 쪽으로 바꾸가 뒷바퀴가 떨어지면은 실패합니다. 이런 코스는. 또 다른 코스인데요. 이것도 코스가 정확히 들어가야 돼요. 한 뼘 이내로. 자, 이제 이 코스도 상당히 여러 번 이제 들이대고 길을 찾았어요. 아, 잘못 들어간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대부분 실패하죠. 대부분. 앞바퀴가 여기를 딱 지나가야 돼요. 따시님, 정확히 지나갔고요. 아, 그러나 만만치 않은 코스예요. 잘 들어갔지만. 자, 흔들리면 안 되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성공률이 약 20%밖에 없지만 잘 들어갔고요. 요렇게 해야만 되는데 클릿이 빠졌어요, 중간에. 아, 자, 초입이 중요합니다. 정확히 들어갈 것 같지가 않아요. 자, 울퉁불퉁하니까. 좋아요. 정확히 들어가야 돼요. 좋고요. 예,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뭐 한 뼘? 반 뼘? 요거밖에 안 돼요. 그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따시님, 정확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뭐 올라만 가면 되는 거니까 없어요. 네, 이렇게 들어가면은 오, 좋아요. 근데 어쩌다 또 다른 데로 들어가서 성공하는 예도 있어요. 그동안 저희 미션 하는 거 이제 보시면은 뭐 아무데로나 막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확한 코스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있어요? 초반 진입이 중요해요. 정확히 밟아야 되고요. 정확히 들어갔어요. 좋아요! 좋아요! 예. 네. 뭐, 성공은 완벽하게는 못했지만 대충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차산은 이제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건조해서 주 능선에서 달리면은 먼지가 말도 못하게 나요. 사실 그 민폐예요. 이렇게 미션하고서 놀면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 좋다.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 아, 극복을 못하네. 좋아. 잘 들어갔어요. 좋아. 예, 예, 많이 갔습니다. 자, 정확히 들어가야 되고요. 들어갔어요. 그렇지.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예, 이렇게 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완벽한 성공 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여기를 밟아야 되고 가서 요로 빠져서 요로 타서 요 골짜기로 싹 가야 되니까 쉬운 미션은 아닙니다. 자, 비둘기 바위 미션이에요. 이거는 이제 지나가는 길은 아니고 미션인데 활주로가 굉장히 짧아요. 근데 하지만 이것도 역시 아까처럼 진입하는 그 앞바퀴 진입하는 그 포인트가 정확해야 돼요. 자, 따시님이 한번 도전해 봅니다. 저쪽은 아니에요. 과연 앞바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없죠, 이것도. 이제 겨울비님이 도전을 하는데, 자, 잘 보겠습니다. 앞바퀴 어디로 들어가는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앞바퀴가. 자, 잘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 근데 페달이 걸렸어요. 자, 잘 보세요. 앞바퀴가 어디로 들어가나?
그렇죠?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겨울비님이 이제 성공 확률이 높긴 해요. 이 바이크고 접지력이 좋아서. 하지만 앞바퀴가 진입 그 포인트가 벗어나면은 안 됩니다. 자, 과연? 자, 찾아냈죠? 이제 결국은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앞바퀴가 진입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비행기가 뭐 이륙할 때 뭐 아무 데나 갑니까? 저기 들어가. 활주로 가운데로 저기 가야 되는 거예요? 아, 페달이 났어요. 없어요. 벗어났기 때문에 없어요. 자, 앞바퀴 진입이 정확해야 돼요. 네, 왜냐면 약간 왼쪽을 밟았어요. 저렇게 하면은, 왜냐면 이번에도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예. 자, 앞바퀴 진입이 중요해요. 정확했고요. 아, 그러나 발이 닿았어요. 자. 좋아. 좋아요. 아. 좋았지만 또 저 뒤에 가. 네. 아유, 조금 전에 이제 아주 따시님이 좋은 동작 보여줬는데 산 넘어 산 올라가면은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좋고요. 너무 높은데.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앞바퀴가. 좋아요. 아, 좋았는데. 따시님. 또 왼쪽을 밟았어요. 네. 자, 희한하게 왼쪽 밟고 올라가면 몸이 오른쪽으로 쏠려요. 앞바퀴 진입이 중요합니다. 정확했는데, 이번에는 또 페달이 닿았어요. 자, 이번에. 좋아요. 예. 좋아요! 성공입니다. 일단 올라가서 성공으로 쳐주겠습니다. 자, 앞바퀴가 정확히 밟고, 따시님이 뒷바퀴가 왼쪽을 밟았어요. 그래서 아주 완벽하진 않았고요. 뒷바퀴도 밟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그렇지. 이야. 따시님이 완벽한 성공을 위해서, 이제 길은 다 봤어요. 네, 길은 다 봤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완벽한 성공입니다. 예, 예. 어, 축하해. 별빛님, 정확했어요. 아, 비교적 정확했는데. 카스님도 도전합니다. 그렇지. 자, 예. 열비님 계속 발이 안 맞아. 돌리고 앞으로.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런 식 그런 건데 좀 빨라야 돼요 그게. 자, 영원한 미션 꼴창입니다. 꼴창 미션입니다. 아시님 정확한 길로 들어갔어요. 예. 엄청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요 부위를, 요 부분을 어떻게, 어느 쪽으로 통하나 유심히 봐주세요. 님? 걸려요. 코스 미션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 길로 지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겨울비님. 잠깐. 자, 잘 보세요. 거기 안 봤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제대로 안 지나가면. 자, 정확한 길로 지나가야 성공률이 높아져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정확히 해야 돼요. 비행기가 뭐 아무데나 막 달려서 올라가는 거 아니죠. 자, 이상하게 밟았죠? 흔들려요, 그러면. 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정확해요. 예. 그래야 좋은 침 딸릴 것 같은데도. 다시님, 아, 카스님 많이 늘었어요. 네, 일단은. 딴 데로 갔죠? 네, 그냥 바로 깨져요. 여기까지 이제 앞바퀴가 흔들리지 않고 와서
여기를 앞바퀴가 통과하고 여기로 앞바퀴가 통과해야 가장 좋은 성공률이 나옵니다. 이제 따시님이 초고수들은 다 했는데 따시님이 아직 못했어요. 두꺼비 바위입니다. 따시님 나도 할 수 있다. 아, 1차 시도 실패했습니다. 초절정 고수들만 할 수 있다는 그 미션, 두꺼비 바위 미션, 과연 올라왔고요. 자, 안 흔들리고 잘 들어갔어요. 일단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돼. 과연 오늘 따시님이 초절정 고수에 등극하실지. 부드럽게 올라왔어요. 그치. 좋아요. 아, 과연 너무 많이 뛰면 안 좋아요. 너무 많이 뛰면. 아. 자, 과연 따시님이 좋아요. 아, 잘 찼고요. 아, 좋아요. 이번에 좋아요. 아, 아. 자, 두꺼비 바위 미션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굉장히 어마무시 심각하게 어려운 코스. 따시님. 이게 안 되겠다. 자, 초절정 고수들만 할 수 있다는 바로 그 미션. 두꺼비 바위 미션 안정적으로 갔고요. 됐다. 좋아요. 좋아요. 넘어가. 가요. 아, 성공했습니다. 아.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그래. 야. 그.